네, 가화만사성회라는 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김난영 아나운서, 육아만사성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육아만사성이요? 네. 앞서 좀 힌트를 준 것 같은데 네. 육아가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행복하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자, 가정에서 육아, 또 네. 직장에서는 업무와 씨름을 하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참 절실하게 느껴질 그럼요. 텐데요. 자, 충남 서북부 최초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산에 지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서산에서 5살과 7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강대화 씨.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 보니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도 벅찬 상황. 주변에 육아 도움을 청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주말에 나오셔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부모님한테 이제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회사 측이나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다른 분이 대처하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의 육아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산에 들어섰습니다.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에 이은 세 번째. 총 58억 원을 투입해 건립을 마치고 서산시와 서산시 복지재단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섭니다.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맞벌이 가족이 증감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보육, 육아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왔고. 센터의 첫 번째 역할은 일반 가정의 양육 지원.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시간제 보육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야간과 주말에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다. 영유아 어린아이를 잠시라도 맡겨서 보육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어린이집의 돌봄이 끝난 이후 6시부터 야간 11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그 시간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보육 돌봄을 채움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 공연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역할은 지역 136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 대체 교사도 보내줍니다. 센터에선 다양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자와 보육 교직원을 위한 상담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 도내 1위를 기록한 서산시. 지난해 충남 최초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연계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우입니다.